자, 어떤 사고 있었을까요?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블박차 속도가 조금 빨라 보이죠? 네, 좀 빨라 보입니다. 저렇게 가다가 어떤 사고? 오, 이런. 다시 쭉 가다가 여기는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신호등이 이제 여기는 없네요. 없는 곳에서 상대차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서 들어와, 으아! 꽝! 꽝! 예. 아이고, 차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신호등 없는 곳에서 상대차가 좌회전 들어오고요. 블박차는 상대차랑 부딪힙니다. 여기에 상대차가 보지도 않고 여기서 들어오네요. 보긴 봤겠죠? 근데 내가 먼저 갈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들어오는 거죠. 이번 사고, 과실률 어떻습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상대편 좌회전 나는 직진. 근데 블박차 속도가 상당히 빨라 보입니다. 이거 제한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예,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았으면 쿵 부딪히는 정도겠죠. 아, 저는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상대방이 좌회전하는데 저는 갑자기 나타나서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 없지만 제 차는 폐차를 해야 될 정도고 상대차도 크게 망가졌습니다. 몇 대면 나올까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좌회전차 100% 잘못이다. 80대 20이다. 70대 30이다. 50대 50이다. 오히려 빠르게 달린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블박차 속도가 상당히 제법 빨라 보입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과속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만 7, 80 정도 돼 보일까요? 네, 본인이 그 정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투표 시작. 아, 100대 빵이라는 의견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80대 20이라는 의견이 24%, 70대 30이라는 의견이 60%, 50대 50이 4%, 오히려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2%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수 의견 마찬가지로 한 70대 30 정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죠. 신호도 없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도 없는 교차로, 여기 말고 그 다음에 신호등이 없어요. 저기, 이 차는요. 아, 저기 오는 차가, 직진해 온 차가 멀리 있네. 내가 먼저 갈수 있겠지? 아니에요. 멀리 있어도 생각보다 빨리 오는 차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예, 세 번은 봐야 되네. 그 봐야죠. 보고 빠르면 들어가면 안 되죠. 만일 이 차가 현저하게 선진입, 충분히 빠져나가는데 블박차가 저 멀리 좌회전 들어올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블박차가 100여 메터 뒤에 있었어요. 100여 메터 뒤에 있었는데 시속 백 몇십 킬로로 와서 들이받았다 그러면 블박차 잘못이 네 그럴 때는 100m 한 100m 정도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예, 50m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 시속 60으로 달리면 3초 만에 나한테 오잖아요. 근데 나는 3초 만에 못 빠져나가요. 이번 사고는 직진차가 빨랐다 하더라도 제한 속도보다 오버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직진 대 좌회전으로 봐서 좌회전차 잘못이 더커 보입니다. 한 7대 3 정도 돼 보여요. 다만 조사관에 따라서 블박차 속도가 제한 속도, 이 제한 속도가 50인지 60인지 모르겠어요. 제한 속도보다 20초가 했다 그러면 그쪽은 속도 위반 사고네? 중과 실이네? 그러면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을 하는 그런 조사관도 일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 위반으로 처벌받는 건 나중 문제고요. 과실 비율은 저 좌회전차가 과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요, 언제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까지 해야 돼요. 여기는 좌우는 다 확인이 되죠. 다만, 요 신호등은 지났지만, 저기 요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요. 그럼 혹시에 대비 속도를 좀 줄였으면은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